전남 서남권 8개 기초단체장들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해양수산정책을 직접 건의했습니다. 지역과 중앙이 하나되어 바다로라는 이른바 지중해 프로젝트의 일환인데요. 상향식 정책 발굴이 실제로 정부의 해양수산정책에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입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남 서남권 시장군수 8명을 직접 만났습니다. 지역과 중앙이 하나되어 바다로라는 의미로 전국 74개 연안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지중해 프로젝트 두 번째 행보입니다. 강진과 목포, 무안 등 연안을 끼고 있는 서남권 8개 단체장들은 해양수산정책 21건을 건의했습니다. 진도항 개발과 연계한 진도제주 쾌속카페리 접안시설 설치, 지역 수산업의 한 축인 마른김 생산과 유통을 위한 시설 건립 등이 포함됐습니다. 최근 전라남도가 발표한 전남형 상생 일자리와 연계한 사업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해상풍력을 위한 기자재 부품 생산 조립을 할 수 있는 신항의 배후단지를 조성하고 이것들을 바다로 실어 나갈 수 있는 전용 부두를 만들어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중해 프로젝트는 중앙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일선 시군으로부터 상향식 정책 발굴에 나섰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문 장관은 시군이 건의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책이라는 그 자체가 실행력을 갖다가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실행이 돼서 지역의 그 지역에서 기대하는 그런 사업들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과 갯벌 등 풍부한 해양수산 자원을 품은 전남 기초단체들의 고민이 정부의 장기 정책 과제로 얼마나 담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